엄마는 햄을 너무 좋아하는 은송이가 걱정인데요. 햄도 약간 좀 이렇게 통조림 햄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첨가물들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또 나트륨이 높아요. 나트륨을 이제 좀 배출을 시킬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세요. 녹황색 채소, 채소 좀 많이 먹고 견과류 아니면 전곡류를 좀 많이 먹어서 좀 배출을 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상시 나트륨은 최대한 배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이 얼마나 쪘나요? 4kg? 정도 찐 것 같아요. 지금 은성이 같은 경우는 살짝 과체중이 있어요. 약간 좀 그런 기름진 거, 열량 높은 식사 조금은 줄여주셔야지 체형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아 비만이 생기면 거의 50% 그리고 청소년기 비만이 되면 70%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비만될 확률이 높거든요. 햄 사랑꾼 은성이를 위한 맞춤 활동, 건강한 식재료 찾기. 파프리카도 있고, 이 누구야? 길쭉길쭉? 오이. 만져봐. 만지니까 느낌이 어때? 부드러워. 평소 은성이가 싫어하던 채소들이 총 집합. 만지고 썰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양하게 느껴봅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은성이가 좋아하는 거지. 자, 이 누구야? 비슷하게 생겼던 네모네모다, 그치? 은성이가 좋아하는 햄 그리고 비슷한 질감의 두부도 등장. 두부를 많이 먹으면 건강한 형아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햄을 많이 먹으면... 햄과 두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자, 햄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은성아? 뚱뚱한 배가. 배가 뚱뚱한 형아가 될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 햄은 조금만 먹어야 돼, 이렇게. 조금만. 나는 어떤 걸 먹어야 건강해질까? 두부? 나는 이렇게 배가 불룩 나왔지? 근데 햄이 좋은데. 어떡하지? 두부 먹어요. 두부 먹어? 싫어. 나는 햄 먹을 거야. 상황극을 통해 햄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려줍니다. 미쳐줘. 두부랑 채소를 같이 먹으면 번개파워요. 번개파워가 된대. 번개파워. 두부 먹으면 진짜 건강해져? 건강한 식재료 찾기는 몸에 좋은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단점을 알려주는 영양교육인데요. 건강한 식재료의 장점을 인지시키고 흥미를 유발해줍니다. 은성이 이제 햄 안 먹을 거야? 응. 진짜 햄 치울게. 그럼 우리 은성이 두부는 좋아해요? 응. 진짜? 어머나 이게 웬일. 은성이가 스스로 두부를 먹었어요. 햄 대신 두부를 얌얌 쩝쩝. 정말 멋있다 멋있어.